아이한테 정말 뭐 몇백만 원짜리 뭐 과외나 아니면 뭐 체험이라든가 그걸 다 시켜주고, 특히 막 뭐 휴일이나 이런 거 데려가가지고 풀코스로 다 해주고, 네네. 끝날 때 이제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오늘 뭐가 제일 재밌어서 물어봤어요.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그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뭐 이런 체험 한 말도 안 하고, 오늘 엄마 아빠랑 그 가기 전에 그 세차할 때 세차가 제일 신기했어.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초등과학 대통령으로 불리는 선생님 모시고 6세부터 10세까지 아이들 집중시킬 수 있는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일을 하고 있는 과커 엑소라고 하고, 초등학생들한테는 엑소쌤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저희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과학자였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는데, 쉽게 제가 연구했던 분야를 과학자 입장이랑 과학 커뮤니케이터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은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과학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이 멀티베지큘러 바디라는 게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줄기세포에서 세포막이 바깥으로 함입되면서 엑소점이라는 게 분비되고, 네. 그 분비된 거 안에는 마이크로 RNA나 단백질 이런 게 포장돼 있고, 예. 그게 다른 세포로 전달된다. 그 세포에 전달되면 그런 세포에 신호가 바뀌어서 예. 뭐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너무 머리 아파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입장에서 네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 편집장님께서도 뭐 친구분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가기 전에 우리 메신저로 다시 얘기하자. 맞아요. 전화로 얘기하자. 네네. 아니면 편지 쓸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세포도 똑같아요. 새끼손가락 있는 세포가 발가락 있는 세포랑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얘도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착 편지를 써서 이렇게 택배 포장하듯이 소포를 탁 포장해서 세포 바깥으로 탁 분비를 해요. 그 분비된 아주 작은 물질이 엑소점이고, 네. 그 물질이 혈관을 타고 다른 세포로 감으로써 다른 세포의 그 택배를 받음으로써 다른 세포의 운명이나 정보가 바뀔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세포가 분비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택배, 엑소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과학자랑 일반 대중분들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전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서울대 의대 의학 박사를 하셨는데 네. 그 길 쪽이 아니라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네. 길을 가신 것 같아요. 네. 이 과정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의학과랑 의과학과가 있는데, 의학과는 이제 의사가 되는 코스. 의과학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나 교수가 되는 코스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의학 석사하고 의학 박사 수료까지 한 상황이고요. 수료랑 또 졸업은 다르거든요. 예, 예. 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갖춰졌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SCI급 논문도 내고, 최근에 이제 아시아 전체 1위 저널지, 예. 세계 9위 저널지에도 연구 성과가 나와서 이제 게재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느낀 점이, 제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성공의 어떻게 보면 방정식, 그다음에 행복 방정식이 제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무조건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예. 뭐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야 되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나고 자르다 보니까 그게 저의 이제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름 거기서 이제 서울의대 가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주는 제일 큰 장학금, 뭐 글로벌 PhD 펠로우십 이런 것도 최우수로 받아보고 논문도 내고 열심히 이것저것 연구도 하고 했는데,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 네, 예, 예. 행복에 다가가기 위해서 예. 제 나름대로 가치관이 이제 그 1등을 하는 그 분야에서 1등하는 게 행복이라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근데 다가가면 갈수록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져요? 네, 공허하다는 의미신가요? 공허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네네.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이게 아니었다라는 게 더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뭐 논문을 내기도 하고 뭐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뭐 진짜 미국에 있는 큰 학술 대회 가서 뭐 몇만 명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뭐 저보다 더 날고 기는 분들도 훨씬 많았고. 그렇죠. 여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대. 네.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20대 후반 이제 대학원 시절에 깨달았어요. 네네. 아,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방정식이 예. 그 분야 1등이 아니었구나. 뭔가 행복은 다른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예. 그때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30년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급식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사실 그거 말고도 뭐 제가 경상도에서 나고 자라고, 알죠. 장남이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가 또 뭐 사업을 하시는데 뭐 이게 사기를 당해서. 아버님이 과학자.
네, 과학자시면서 이제 사업도 하셨는데 네, 네. 100억이 넘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네, 네. 다양한 방면에서 저의 그 자아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그 경제적인 거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냥 지하로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그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자.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노력해보자. 그럼 내가 정말 이거 이 그런 구렁텅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결국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학 분야에서 1등이 될 수는 없지만 과학 말고도 내가 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을 것 같아. 네네. 그래서 나름 이것저것 노력을 해봤어요. 예.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다른 친구들한테 어릴 때부터 네. 제가 배운 경이로운 과학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걸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래서 설명을 되게 나는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설명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또. 거기서 1등 되기는 예. 힘들죠. 뭐 유재석 씨도 있고, 뭐 강호동 씨도 있고, 뭐 유튜브에도 정말 설명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편집장님도 그렇고. 근데 내가 굳이 이 분야 1등이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묶어보면은 내가 과학을 좋아하고 또 설명을 잘하니까 그러면 과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연결되네요. 그렇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사실 연결융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좀 제가 좀 힌트를 어떻게 보면 깨달았어요. 제 삶의 그런 지름길을. 과학 수업도 하고 어디 뭐 소속된 건 아니시지만 네네. 이렇게 수업을 해볼까 맞으시던가요? 이 과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뭔가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배워서 그 좋아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어릴 때 저는 진짜 바보였어요. 왜냐하면은 한글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못 썼대요. 부모님이 어릴 때 저를 선행학습을 안 시켰거든요. 뭐 학원 보내거나 뭐 한글을 가르치거나 사실 그 시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제 손을 잡고 어디 체험을 되게 많이 시켜줬어요. 네. 같이 이제 등산도 하고 네네. 물고기도 잡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 엄마 아빠 손잡고 물고기 잡고 그 순간의 기억이 이제 평생이 되는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을 접하면서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과학을 좋아하게 된 저 나름대로의 경이로움이 학교에서 배운 경이로움이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하. 대중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특히 유초등 시기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르치는 방식 자체도 네. 많이 달라요. 기존에 똑같은 과학 이론을 설명해줘도 네. 뭐 보일자료의 법칙이든 뭐든 주기율표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원자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할 때 그냥 뭐 제일 뭐 원자 얘기 하나고 그 다음에 거기 양성자 하나가 있고 전자 하나가 되는 건 수소다 웨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맨날 먹는 소금 있잖아요. 네. 소금이 이제 NaCl 나트륨이랑 염소가 합쳐진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맨날 먹잖아요. 네. 근데 나트륨이랑 염소를 떼내면요. 똑같은 이 원자인데 이 나트륨은 물을 만나면 터지는 폭탄으로 바뀌어요. 그래요? 네. 신기하죠. 네. 그다음 염소는 떨어지면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1차 세계대전 때 이런 군인을 학살시켰던 독가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독가스랑 어떻게 보면 폭탄이 만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이 된 거네요? 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원자의 신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겪고 경이로움을 느꼈던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네네. 다양한 과학 이론이나 이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 과정에 접목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은 선생님 근데 이런 방식은 네.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방식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실험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체험이란 게 네네. 직접적인 체험이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자연을 경험하고 이런 것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것도 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간접적인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한 경험이 이제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도 저는 되게 많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어렸을 때 배우셨어요? 네. 과학을요? 네. 과학적인 관심, 흥미도를 높일 수 있었던 뭐 독서 일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전에 어릴 때 삼촌도 같이 살았는데 삼촌이 네. 그 제 유치원 가는 날인데 네. 유치원 가지 말고 도서관 삼촌 지금 도서관 갈 건데 같이 갈래? 유치원 가야 되는데 네. 엄마 아빠 몰래 삼촌 등에 업혀가지고 가서 도서관 갔는데 네. 거기서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저것 꺼내봤어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나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럼 과학 책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네네. 어릴 때 제 기억으로 이제 스티븐 호킹이 쓴 뭐 아기 블랙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빨아먹는 게 있지, 우주에? 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과학이 좋아지게 된 계기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된 계기죠. 네. 구글에서 과학 수업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다고 네네. 누적 학생 수가 거의
20만 명? 네네. 그 정도 된다고 들었었어요. 네. 특히 인기 있는 대상이 6살부터 10살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유아, 초등이 사실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잖아요. 네. 이들을 집중시켜서 과학 수업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좀 방법이 있으실까요? 제 수업 후기글 댓글 보면은 네. 거의 한 2,000개 정도는 달렸는데 학부모님이나 예. 심지어 아이들도 너무 재밌다고 달아요. 지금 작은 손으로. 그런데 단 한 명도 저는 이탈한 적이 없었고 아이들이 오히려 질문도 정말 많이 하고 선생님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을 몇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단순히 배웠던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아무도 안 배워요. 그냥 예. 외워라 주입식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릴 때 보고 느꼈던 경이로운 사실들 소금을 먹는데 그게 떨어지면 폭탄이랑 독가스가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아이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느꼈던 그런 것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과학적 사실들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게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컨텐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만화라던가 네네.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네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주제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인 주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 과학이나 수학이나 어떤 것들이든 그거를 메인 디시로 하고 거기에 뭔가를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나 아예 공부랑 관련 없는 거라도 네네. 뭐 특정 동물이든 뭐든 뭐 우주든 뭐든 뭐 영화든 예예. 그거를 메인 디시로 놓고 어. 거기에 이제 과학의 그런 데코레이션을 조금씩 해주면 아 이거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사가 메인이고? 맞아요. 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초입 진입이 쉽거든요. 네네.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어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네. 뭐 어떤 부모님은 아이한테 정말 뭐 몇백만 원짜리 뭐 가회나 아니면 뭐 체험이라든가 다 시켜주고 특히 막 뭐 휴일이나 이런 거 데려가가지고 막 풀코스로 다 해주고 네네. 끝날 때 이제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오늘 뭐가 제일 재밌어서 물어봤어요.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뭐 이런 체험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늘 엄마 아빠랑 그 가기 전에 그 세차할 때 세차가 제일 신기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솔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가 정말 재밌을 거라 생각하거나 아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중요도랑 아이가 정말 받아들이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후부터는 아이들이 제가 뭐만 던져주고 가르쳐서 잘 그 받아 먹어요. 결국에는 비대면이라도 결국 이런 유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방법은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저는 네네. 아이들 한 명 한 명 무조건 출석을 불러요. 이게 출석이 자동으로 돼도 무조건 전 출석 불러요. 몇 명이 한 번에 들어요? 한 10명에서 20명인데 10명에서 20명? 한 명 한 명 출석 불러주면서 눈 마주치고 네. 이게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이고 서로 떨어질 때 해도 눈 마주치고 제가 아이 한 명 한 명 예를 들어서 네네. 편집장님 오늘 옷이 이렇게 보라색깔 꽃이 보이면 아이들 하면은 아유 오늘 편집장 아이 너무 보라색 꽃 옷이 너무 이쁘다. 그렇게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머리띠 너무 이뻐. 어떤 친구는 와 포켓몬 옷 입었네. 너무 멋있다. 아이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주면서 그 아이의 특징을 세세한 걸 다 알려줘요. 많은 칭찬과 격려랑 그다음에 심지어 질문도 저는 예. 정답을 맞춘 친구한테 박수를 일도 안 하고 예. 질문 자체를 한 친구한테 다 박수를 일도 해요. 엉뚱한 대답을 해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 적극적으로 되고 융합형 인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만 얘기하면 손 안 들죠.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런 과학적 지식이든 뭐든 검색하면 다 있어요. 예. 유튜브든 어디든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런 거를 잘 습득할 수 있고 좋아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몸의 준비가 된 아이로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수업을 다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부분 분들은 네. 아이랑 같이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부분도 너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랬을 때 선생님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소스 활용하는 방법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외국 논문 이런 거는 전문적인 게 많으니까 한계가 있을 없죠.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핫한 논문이나 연구자료 이런 것들을 재가공해서 기사로 정리해 주시는 그런 신문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주로 구독 눌러놓는 게 그 사이언스 타임즈라 그래서 네네. 거기서도 나름 이번에 뭐 누리호나 다누리라던가 핵융합 발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기사화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 타임즈 많이 보고 네네. 그다음에 이웃집 과학자. 이거 뭐예요? 거기도 이제 약간 신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칼럼인가요? 칼럼 같은 거예요. 네, 예. 전문가가 쓴 칼럼. 네. 그리고 뭐 과학 동화는 유명하잖아요. 아, 너무 굉장히 많은 과학
관심 있는 초등학생은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있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같이 보면 될까요? 사실 부모님은 너무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고 아이가 거기서 뛰어놀게 해야지 같이 네. 거기서 2인 3각, 3인 4각 이렇게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초등 과학 공부의 좀 핵심? 네. 초등 때는 과학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핵심 팁이 있으실까요? 일단 초등학교 때는 사실 뭐 미적분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 복잡한 주기율표를 외운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흥미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트렌디하게 과학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라든가 이런 좀 신기한 것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쏘는 스타쉽이 어떻게 화성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아니면 핵융합 발전을 하면 진짜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아크 원자로 만들어서 네네. 날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영화와 결합하거나 또 대중들이 관심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주제로 좀 유도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사실은 초등학교 때 우리 배운 거 진짜 내가 신기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다 까먹거든요. 기억 안 나요. 뭔가 특정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어떤 가치가 있나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해야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뭐 독서나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구글 플랫폼이나 제 수업을 들어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네네. 특히나 이제 아이가 좀 질문을 많이 유도를 하게끔 조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수업 때 질문 많이 하면 제가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히 다른가요 그러면? 집중도가? 확실히 다르죠. 왜냐하면 확실히 달라요. 질문을 함으로써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유대가 생기면서 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질문을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선 한 번 드는 게 쉬우면서 어려운 게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너무 겸손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학교에서 누가 막 계속 적극적으로 손들고 질문을 하면은 다들 속으로 박수쳐서 속으로는 아, 진짜 왜 이렇게 나대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문화가 이렇게 잘못된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먼저 아이한테 먼저 질문하고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아이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아이가 뭐 물어봤을 때 그리고 아이가 반대되는 본인이 뭔가 생각하고 뭔가 주장하는 거에 반대되는 게 얘기를 했을 때 네가 나한테 덤벼? 이런 추가 되게끔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너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입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그 사람과의 반하는 얘기를 해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구나. 예, 예. 이 부모님이 먼저 만들어줘야 얘가 학교에 가서도 하고 친구한테도 하고. 요즘 들어서 이공계 인재로 자라기를 많이 바라시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처럼 되기를 이제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이공계 인재를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좋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우울증도 겪어봤고 그리고 뭐 그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아요. 뭐 주식으로 뭐 진짜 4-5억을 넘게 날린 적도 있거든요. 평생 제가 그 대학원에서 십몇 년 연구한 거를 이제 그거를 뿌리치고 아예 새로운 진로를 30대에 시작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제가 느꼈던 진짜 행복은 결국엔 돌고 돌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찾는 거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서 아무리 좋은 직장 가져도 결국에는 중도에 탈락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좋아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학부모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가 지금 6살, 7살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내가 어떤 아이인지 찾아서 좋아하고 잘하는 거 찾는 게 1년으로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영어 단어 10개, 20개 빨리 외우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6살, 7살 때 한 살에도 1년 더 빨리 찾는 게 26, 27, 36, 37살 때 1년 당겨서 찾는 거랑 같은 1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지금 1년 6개월 당기는 게 10년, 20년, 30년 아끼는 1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욕심은 조금 버려두시고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융합형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고 그 아이는 결국에는 지금 틀에 박힌 시스템에 박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타이틀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서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창직의 시대, 업직의 시대에 선도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선호 선생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